네, 안녕하세요. 7월 11일 아침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7장 전체 말씀인데요. 말씀 이 본문은 제가 이제 설명란, 저희 영상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흘러온 그리고 흘러가는 은혜입니다. 민수기 7장에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. 1절부터 89절, 꽤 많은 절이죠. 89절까지 이제 내용이 좀 방대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,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, 이제 12개 지파가 있었는데, 그 이제 12개 지파가 일관성 있게 동일한 예물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 이제 내용들이 같이 반복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또 단순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었고 또 그러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. 먼저 소 12마리와 그다음에 6개의 수레는 이 성막에서 봉사하거나 또이 무리들이 그 진영을 이동할 때쓸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.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지파별 예물들이 있죠. 이 예물들은 뭐 사용처가 크게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일부분은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물로 또 드려졌고 또 상당 부분은 이 레위 지파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. 성막을 세우고 이 헌물이 드려지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기름을 발라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.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. 성막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기물들과 기구들에 전부 기름을 발랐습니다. 이 모세는 장막에 기름을 부어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. 당시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는 그 물건이 거룩한 도구가 된다, 도구로 이제 거듭난다라는 뜻인데요. 기름이 발려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. 모세가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던 성막과 또 성막 안에 있는 수많은 기물들. 사실 뭐그 하나하나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뭐 특수한 어떤 재료로 뭐 따로 뭐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. 그들은 이제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딥나무, 조각목이라고 하죠.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뭐 그런 물품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. 그런데 그 물건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, 어떤 뭐 나무 막대기나 물품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기름을 발라 거룩한 성물로 구별이 돼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. 사실 이 모세가 성전과 뭐 성막과 기물들에 기름을 발랐다는 기록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.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앞부분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이 좀참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는 무언가가 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이뭐 수많은 기물과 성전에 쓰였던 그 물건들 중 하나처럼 뭔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특출난 구석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.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도 세상 뭐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보통 인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.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를 부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. 아주 오래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도 죄인 그 자체인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것입니다.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, 또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,
그렇게 흘러온 은혜가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발려져 있다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. 또 뒤이어 이어지는 각 지파별 헌물의 의미도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드려진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 무려 430년 동안 지독하게 이어졌던 그 노예 생활, 매일이 고통이고 또 아픔의 연속이었던, 어떻게 보면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 이집트에서의 하루하루의 그 세월이 그들을 참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지만,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은혜의 상징인 성막이 드디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된 이 진영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헌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.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,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 각 지파별로 동일한 헌물이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. 총 12개의 지파가 있죠. 12개의 지파로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져, 진영이 나눠져 있었는데, 이 12개로 나눠진 진영은 모든 지파가 뭐 같은 인력이나 같은 수준, 뭐 동일한 크기를 지녔던 것은 아닙니다. 제 각각 지파별로 크기도 달랐고 구성원의 뭐 모양도 달랐고 각자 다 달랐겠죠.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은 각각의 형편에 상관없이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. 이 예물의 양을 보면 뭐 이렇게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크기입니다. 적지 않은 양인데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덜어는 우리에게 좀 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일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모두 평등하게 하나님께 같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지파가 똑같이 성막을 유지하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함께 꾸려나가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나의 처지나 나의 어떤 상황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. 때론 남보다 내가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울 수도 있고요. 또 어떨 때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힘들고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흘러온 이 주님의 은혜는 사람에 따라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.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죠.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.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는 모두에게 같은 크기입니다. 저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나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양이나 감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때로는 뭐 밀어내고 다른 어떤 것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던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. 모세가 굳이 같은 내용인데 동일한 헌물을 각 지파별로 구분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도 저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. 그들이 드린 동일한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크기로 동일한 감격으로 흘러져 왔습니다.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도 잘 흘려주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.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. 그것이 또 은혜이고요. 우리의 삶도 흘러온 동일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면서 나를 통해 흘러갈 그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감사합니다.